21번 주문 다시 들으십시오. 주문 22번 서장 다시 들으십시오. 서장 23번 빨라요. 다시 들으십시오. 빨라요. 24번 벗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벗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25번 이 남자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이를 닦고 있습니다. 2번 손을 씻고 있습니다. 3번 세수를 하고 있습니다. 4번 머리를 빗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남자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이를 닦고 있습니다. 2번 손을 씻고 있습니다. 3번 세수를 하고 있습니다. 4번 머리를 빗고 있습니다. 26번 이 남자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불을 끄고 있습니다. 2번 세차를 하고 있습니다. 3번 세수를 하고 있습니다. 4번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남자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불을 끄고 있습니다. 2번 세차를 하고 있습니다. 3번 세수를 하고 있습니다. 4번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27번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과일입니다. 2번 곡식입니다. 3번 생선입니다. 4번 야채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과일입니다. 2번 곡식입니다. 3번 생선입니다. 4번 야채입니다. 28번 이 남자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번 간호사입니다. 2번 미용사입니다. 3번 요리사입니다. 4번 운전기사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남자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번 간호사입니다. 2번 미용사입니다. 3번 요리사입니다. 4번 운전기사입니다.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29번 이번 주말에 뭐 할 거예요? 1번 아주 바빴어요. 2번 열심히 일했어요. 3번 집에서 쉬고 있어요. 4번 영화를 보러 갈 거예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번 주말에 뭐 할 거예요? 1번 아주 바빴어요. 2번 열심히 일했어요. 3번 집에서 쉬고 있어요. 4번 영화를 보러 갈 거예요. 30번 주말에 무슨 운동을 하세요? 1번 축구를 해요. 2번 운동장에 가요. 3번 버스를 운전해요. 4번 김치를 좋아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주말에 무슨 운동을 하세요? 1번 축구를 해요. 2번 운동장에 가요. 3번 버스를 운전해요. 4번 김치를 좋아해요. 31번 내일 친구랑 어디 갈 거예요? 1번 빵을 사러 갔어요. 2번 내일 만날 거예요. 3번 도서관에 갈 거예요. 4번 친구를 만나려고 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내일 친구랑 어디 갈 거예요? 1번 빵을 사러 갔어요. 2번 내일 만날 거예요. 3번 도서관에 갈 거예요. 4번 친구를 만나려고 해요. 32번 다른 나라에 여행 가본 적이 있어요? 1번 아니요. 외국 사람이에요. 2번 아니요. 이번이 처음이에요. 3번 아니요. 작년에 갔다 왔어요. 4번 아니요. 한국에 간 적이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다른 나라에
여행 가본 적이 있어요? 1번. 아니요. 외국 사람이에요. 2번. 아니요. 이번이 처음이에요. 3번. 아니요. 작년에 갔다 왔어요. 4번. 아니요. 한국에 간 적이 있어요. 33번. 이번 여름 휴가 때 뭐 할 거예요? 1번. 날씨가 더울 것 같아요. 2번. 가족하고 같이 갈 거예요. 3번. 여름 휴가는 일주일이에요. 4번. 외국으로 여행을 가려고 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번 여름 휴가 때 뭐 할 거예요? 1번. 날씨가 더울 것 같아요. 2번. 가족하고 같이 갈 거예요. 3번. 여름 휴가는 일주일이에요. 4번. 외국으로 여행을 가려고 해요. 잘 듣고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34번. 손님, 어떤 음식으로 주문하시겠습니까?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데 조금 있다가 주문할게요. 다시 들으십시오. 손님, 어떤 음식으로 주문하시겠습니까?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데 조금 있다가 주문할게요. 35번. 지금은 3시 35분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지금은 3시 35분입니다. 36번. 실례지만 어떤 일을 하세요? 포크레인 기사예요.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는 일을 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실례지만 어떤 일을 하세요? 포크레인 기사예요.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는 일을 해요.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7번. 자킬 씨, 가족이 어떻게 돼요? 아버지, 어머니, 아내, 그리고 딸이 한 명 있어요. 저까지 모두 다섯 명이에요. 38번. 가족이
모두 몇 명이에요? 다섯 명이에요. 저하고 남편, 그리고 아들이 세 명 있어요. 아들만요? 네. 그래서 딸이 한 명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39번. 어제 약속 못 지켜서 미안해요. 괜찮아요. 그런데 왜 못 나왔어요? 회의가 너무 늦게 끝났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왔어요? 네. 영수 씨만 안 오고 다들 왔어요. 40번. 반박 씨, 이번 설날에 뭐 하실 거예요? 그냥 집에서 쉬려고 해요. 그럼 우리 집에 떡국 드시러 오세요. 리키 씨도 오기로 했어요. 그래도 돼요? 그럼요. 떡국도 드시고 같이 윷놀이도 해요. 네, 감사합니다.